택시 계단 알아? 뭐요? 뭐? 그 막 택시 여자 세 명이 네. 탔대 친구들끼리 에. 이런 밤중에 탔대 에. 근데 뒤에 세 명이 갑자기 어느 순간 막 미친 듯이 떠들 뭔가 무서운 얘기일 것 같아 아니야 무서운 얘기 아니야 않죠? 미친 듯이 떠들더래 너무 막 떠들고 막 갑자기 오버하고 막 이 앞에 앉는 너 막 너무 궁금한 거지 그러니 갑자기 한 명이 통화하는 척을 하고 저희 여기서 내려주세요 하고 목적지에 가기 전에 훨씬 전에 내렸대 에. 이 앞에 앉은 친구는 너무 궁금하잖아 같이 내렸지 걔도 같이 내렸지 아 너네 갑자기 왜 그러냐고 오버하냐고 그러니까 뭐라 하는지 알아 뒤에 앉은 친구들이 뭐라 그랬는데 나 무서운 거 같아 아니야 조금... 무서운 얘기 아니야 트렁크에서 누가 막 뜨겨 너무 싫어 진짜 싫어 오빠 잘못했어요 그러니까 원래 무서운 거 잘 못해? 네 아 진짜 죄송합니다 나는 높은 데를 못 올라가 복수인가요? 나 무서운 얘기 많이 하는데 아니요 오빠 괜찮아요 그래? 저는 세상에서 무서운 얘기 싫다는데 무서운 얘기 하는 남자가 제일 싫어요 아 그래? 네 나 방금 이정표를 봤어요 납치녀가 이정표를 봤다 알고 그러면 네. 눈 가리고 무서운 얘기만 계속 할 거야 정말 최악이다 초콜릿도 먹을 것도 다 뺏고 그러지 않을게요 어디 가 더 이상 말만 안 하면 되는 거죠 그래요 이정표도 보지 마 네 나만 봐 나만 봐 시선은 아예 이쪽으로 돌려 아니 뭐야 이 당돌한 멘트는 그러면서 좀 기분 좋기도 하고 좀 쑥스럽기도 하고 여자친구 같은 느낌도 드는데 묘한 설레임 자 도착했습니다 자꾸 주위를 둘러봅니까 그만 보시고 자 목도리? 목도리가 아니라 안 돼? 안 돼? 내가 묶기 불편해 묶어봐 자. 싫어요 묶어봐 내가 아까 내가 하라는 대로 다 한다며 내가? 언제요? 묶어 직접 묶어 도망갈 테니까 자 진짜 안 보여? 엄마 진짜 하나도 안 보여? 완전 안 보여요 그래? 도대체 여기엔 무엇이 있는 걸까? 뭐가 있으면 딱 얘기는 해줄게 나 의심이 많아요 아니 나를 의심하면 안 돼 여기서 아니 나의 누가 납치범을 믿어 그냥 쭉 가면 돼 뭐 내일 간다네 말도 안 해 조금만 내가 해줄게 내가 조금씩 청각 후각부터 시작해서 뭐지 근데 좀 따뜻한 데 가면 좋겠다 춥다 잠깐만 아니야 아 진짜 벗어줄게 아 진짜? 응 아 신난다 그럼 앞으로 입을래요 자 이런 멋진 매너 분명히 추웠을 텐데 옷 줘가지고 감동? 진짜 따뜻해 내가 이렇게 잡아줄게 우여곡절 끝에 도착한 이곳 과연 지석이 준비한 깜짝 선물은 뭘까? 뭔가 깜깜해지는 느낌이야 느낌. 움직이면 안 돼 그대로 일직선으로 어? 조심해 계단 여기 뭐 있어 아니야 뭐 없어 계단이야 이제 몇 개나 있어요? 5개? 자 하나 더 목탐 자 됐어 네. 자 세 발짝 앞으로 하나 둘 셋 자 왼쪽으로 좌회전 하나 둘 자 잠깐만 있어 어디 가요 가지 마요 아 잠깐만 있어 집이에요 여기? 여기 아니야. 나무 냄새 나요 내가 하나 둘 셋 하면 푸는 거야 알았지? 네 자 하나 잠깐만 이게 뭔가 길지? 네 됐어요 둘 네 셋 셋 셋 압수사 미쳤어 셋
대박. 대박 진짜. 어떡해. 목도리 푸니까 제가 그 돔 안에 있는 거예요. 솔직히 좀 핑했어요. 아, 진짜 좋아해 주니까 내가 더 고맙다. 아니, 저번에 별 좋아한다 그랬잖아. 별 보고 싶다. 나 이거 보는 게 진짜 소원이었어요. 아, 진짜? 근데 좀 쉽진 않았다. 한번 봐봐, 여기서. 감사히 잘 보겠습니다. 보인다. 오! 보이지? 네. 여기 진짜 신기해. 왜요? 어? 왜요? 딱 보면 알아보지. 봐라. 아, 얘가 자기가 이렇게 맞추는 거야? 들어와. 우와. 우와. 이건 얼마예요? 우와, 진짜 맞다. 근데 네. 정말 이쪽 강원도가 네. 별은 진짜 잘 보여. 그니까요. 이렇게 봐도 막 보이는데. 나 군대에 있을 동안 네. 2년 동안 별을 이렇게 밤마다 보면서 별의별 생각을 다 했어. 군대에서 보는 별을 보면 어떤 별의별 생각이 드나요? 별이 한 번도 아 이쁘다 아름답다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 그냥 많구나. 많다. 내 남은 날처럼. 내 남은 날처럼. 아, 나 한번 보자. 네, 아니에요. 잠깐만요. 나 지금 보자. 별들이랑. 그리고 내가 더 신기한 거 알려줄까? 어? 좀 봐봐. 봐봐. 응? 그 상태에서 네. 이 오른쪽 눈을 감아봐봐. 에? 오른쪽 눈 감으라고? 내 뜨고 있는 거? 감았다가, 오래 감았다가 뜨면은 되게 선명하게 잘 보이거든? 짠. 어? 짠. 응? 짠. 어? 짠. 아, 이거 좋아하겠지? 좋아해야 될 텐데. 이게 그 사실은 정갈자리 목걸이인데 오늘 볼 수 없다 그래가지고 준비를 했어. 이게 바로 정갈자리. 솔직히 속으로 웃고 있었는데 내가 그렇게 활짝 웃으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그냥 바로 이렇게 싹 얼굴 가려버렸어요. 뭔가 이건 여자의 자존심. 해주세요. 아, 이거 저 목걸이를 한 번도 해줘본 적이 없어가지고. 어때, 좀 근데 기분 좀 괜찮아? 네, 완전 좋아요.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내 것도. 어? 뭐야, 나만 주는 거 아니었어요? 이게 네. 원래 납치범과 포로는 네. 또 환상의 커플이잖아. 꼬였어, 둘이. 원래 인생이 잘 꼬여요. 아, 왜 이렇게 꼬이지, 나는? 나는 이렇게. 나 사실 이렇게 해가지고 아까 네. 이렇게 딱 보다가 네. 눈 감아봐, 그리고 네. 이 눈앞에 딱 이렇게 해주려고 그랬거든? 근데 너무 가까이 있었어? 아, 근데 네. 쉽지 않죠? 아, 그게 참 어렵네. 네. 이런 거 해본 사람이 잘한다고. 아니에요, 이거 아주 인간적이고 좋아요. 그래? 네. 아. 짜잔, 틀렸다. 이게 처녀자란 말이죠? 내가 어디 봐야 돼? 이렇게? 저기. 아, 저기? 히히. 짠. 아, 바꿔서 할걸 그랬나? 아, 왜요? 아니, 그냥. 됐다. 고맙습니다. 아, 창피해. 또 나를 안 쳐다보기 시작했다. 아니야. 아, 진짜 잘 보인다. 요즘에 막 인터넷 같은 거 찾아봐도 금방금방 볼 수 있잖아, 또. 그러니까요. 정갈자리 네. 소극적이고 능동적이며 행동에만 많은 사람들을 사귈 수 있는 성격이래. 많이 앞으로 많이 행동을 해야 돼. 맞는 것 같아요. 그래, 집에서 이렇게 너무 음식하고 빨래하고 그러면 사람들을 만날 수 없어요. 의심이 많으며 그랬던 이제 쫓아오는데 의심이 네. 정말 많더라. 연애 타입 육체적인 사람을 중요시하는 뭐야 이거.
이거 누가 아니, 썼어? 어디서 이렇게 육체적인 아니야. 그 오빠는 뭔데요? 오빠 처녀자리. 나는 처녀자리인데 어. 두뇌 회전이 빨라서 인기인간 센스가 있다. 연애 타입. 연인을 위해 헌신하는 타입. 그러나 의외로 로맨스에 약하며? 자, 여기서 중요합니다. 큰 따옴표. 예쁜 여자를 선호한다. 따라라. 근데 그게 맞는 것 같아. 남자들은 사실 외모가 예쁘면은 호감이 먼저 가는 것 같고. 그렇죠. 어, 그런 것 같아. 이쁘면 착하다고들 어,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네. 왜? 중년이 되면 바람기가 심하게 일게 되구나. 아니 진짜 진짜 피는 거 아니야? 아니야 바람 피지 마요. 이거는 진짜 바람 피는 남자들 싫어. 잘못 나온 거야. 난 바람 같은 거 안 펴. 그러면 우리 어. 가자. 네 가요. 가자. 진짜 이거 잘못 나온 거 같아. 가자. 네 가자. 조심해. 예상치 못한 깜짝 선물로 청아에게 큰 감동을 안겨준 로맨틱 가이 지석. 그리고 그런 지석의 노력에 눈 녹듯 녹아버린 청아의 서운한 마음. 자, 밥 먹으러 갑시다. 밥 먹으러.